안녕하세요, 콩나물입니다. 많이 춥잖아요. 교회 왔더니 꽃이 그대로 피고 있어요. 계속. 우리가 한달 전에도 이 꽃을 계속 봤잖아요. 밴쿠버하고 같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요건 밴쿠버고 다른 꽃이죠. 이 추운데도 여기 낮에는 햇살이 들어와서 그런지 예, 잘 계속 언제 질려나 언제 질려나 하는데 꽃망울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. 와, 너무 감사하고 이쁘고 예, 저 밖을 쳐다보고 있죠. 햇빛 받으려고. 예, 그 불사조. 어디에서든, 예, 남의 집에서도, 예, 잘 자라는 불사조, 여기 잘 있습니다. 얘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. 예. 제가 얘를 꽃꽂이 했던 아이인 것 같은데, 예. 병이 좀 들었었는데, 밖에 여기 와서, 물줄때쫙 샤워하듯이 주고 햇빛 짱짱 말리고 하니까 아주 건강해서 천냥금인가 만냥금인가 하여튼 그쪽 아이예요. 제라늄은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있네요. 이 제라늄이 지금 꽃필 때인가요? 예, 이 분홍색하고 빨간색도 계속 피고 있어요. 계속 피고 있어요. 꽃이 너무 이뻐요. 좀 정리를 해주면 더 이쁘실 것 같은데, 아직 콩나물이 제라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서 입이 좀 풍성한데,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. 권사님 댁에는 꽃만 무성하게 피잖아요. 그래서 아이비 얘가, 물이 아직 축축한데, 추위에 약해서 시들려고 하나? 죽는 아이도 있네. 이러면 안 되는데요. 예, 좀 야생적으로 키워놨는데도 안 되네. 예,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치자나무인 것 같은데, 치자나무에서도 불사조가 완전히 멋들어지게 여기서도 잘 크고 있어요. 그죠? 불사조 여기서도 예, 이 특이한 제라늄이라고 하는데 주스 와서 크기는 잘 크고 있어요. 내년을 기약해 봅니다. 예, 발렌타인 얘도 계속 꽃을 피우고 이거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 콩나물이 말만 이렇게 하고 못하니까 되게 미안해요.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. 알로에가 정말 멋지게 잘 자라죠. 아가들을 계속 내고 있네요. 예, 풀과 같이, 아가들과 같이, 뭐, 이렇게 저렇게. 밑에는 좀 잘라줘야 될것 같고. 위풍당당하게. 알로에 되게 멋있네요. 마삭은, 어는지 가는지 모르겠어요. 겨울이라 콩나물을 싹 잘라서 줘가지고 어느지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네. 이 율마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율마는 삐리릭 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 그래도 완전 죽지는 않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부분만 잘라주면 될것 같은데 예 얘는 딱 보기에도 건강하죠. 2,000원 주고 사가지고 이만큼 키웠습니다. 크죠? 얘도 건강하게 잘 있네요. 나비랑. 네. 저 아이는 이제 겨울 되면 입다 뜰고 냈다가 봄 되면 다시 새 잎이 나오겠죠? 에, 홍콩 여자 얘 추위에 많이 타는데 조금 있으면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. 엄청 컸어요. 이게 2,000원 주고 샀는 아이인데
홍랑허리, 야, 몇년 키웠더니 그냥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. 야, 이 나무는 진짜 크네. 아, 2,000원 정도 샀었어요, 홍랑허리. 저 야자도 2,000원 정도 샀었는데 저렇게 컸고. 안 크고 있죠? 예. 뒤로는 군자라는, 나머지 아이들은 어딨나 했더니, 콩나물이, 다 어디로 갔지? 했는데, 여기에 2층 올라가는 계단에다가, 여기다 수국하고 여기다가 다, 예. 여기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2층은 없지만 옥상에 올라가는, 산호수도 멋지게 잘 크고 있네요. 가까이 가서 볼까요? 예. 그죠? 예. 남천도. 여기 햇빛을 못볼 텐데, 잘 크고 있어요. 다행이에요. 저는 어디 갔나? 백문동도 여기 있고. 야, 예, 여기서도 꽃 피고 있어요. 사랑초. 아이고. 아싸가 칠렐레 팔렐레 하고 있네. 예, 이것도 백문동이고. 잘 크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여기서는 잘 되고 있네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줄 모르고 나머지를 어디다 뒀지 하고, 걱정했더니 저기서 잘 크고 있어요. 예. 이렇게 겨울나기를 잘하고 있는, 교회 아이들. 다행이고 고맙고 이 푸르름이 약간 삭막한 것을 좀 그래도 푸르름이 풍성하게 느껴지게 해줘서 되게 감사하네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콩나물이었습니다. 뿅.